불조심 강추에서 11월을 맞아 이번엔 불특기에 도전한다. 수박자와 양동이 5개의 대결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시즌 2. 아, 무리한 도전 벌써 세 번째 시간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세 번째 도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저희 첫회 멤버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거. 앞에 담당이 후진이지만 저희가 양이 너무 많아요. 네. 얼굴 비치는 횟수가 적어요. 좀 추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 감독님께서 입을 다무시고 고개 끄덕거리는 거 봐서 뭔가 결심을 하신 거 같아요. 아무래도 도전도 못할 거면 추스리자. 네. 도전 결심 쓰신 표정입니다. 네네. 몸을 왜 갑자기 풀어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아, 오늘 컨디션 좋아요. 오늘 바이올리듬 강의 강의. 오늘 여러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이분은 진짜 자발적으로 저희들에게 무한도전에 나가고 싶다 해서 또 찾아와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기요. 네. 여기서 또 한 명이 추가됩니까? 아, 추가가 됩니다. 아,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그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뭔가 다른 분이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들을 갖고 계신데 다들 어두워지셨잖아요. 그러면 네. 게스트가 한 번 오시면은 나중에 여중에 한 명 더 빠지겠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게스트가 에이스에서 빠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 그 에이스로 뽑히신 분이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분을 선발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우, 그러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게스트를 왜 불러요? 네? 그거는 그럼 게스트를 왜 불러요? 예. 와서 뭐 만약에 에이스께서 이제 선발을 안 하시게 되면 그냥 뭐 저희 무한도전 보고 가시는 거죠. 그렇죠. 아, 체험. 직접 뭐 TV를 통해서가 아니고 시청자 참여다. 직접 와서 보시는 거예요. 시청자 참여. 그렇습니다. 영화배우 봉태규 씨! 불조심 강추의 날 특별 게스트! 영화 광식의 동생 광태에서 수많은 여자 가슴에 불지르는 광식의 동생 광태 봉태규! 과연 무한도전팀에 보탬은 될 것인가? 그의 재활약 기대하십시오. 아, 정말 거부감 없는 외모. 아이고. 저희들이 정말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야, 친근한 예, 우리 영화배우 봉태규 씨입니다. 미스터 봉. 어, 미스터 봉. 아, 우리 미스터 봉. 아, 정말 이렇게. 제가 듣기로 말이죠. 저희들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서 나오고 싶다. 무한도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이거 되게 자주 보는데. 매니아시구나. 예. 또 매니아시요. 예. 그래서 저는 옷이 바뀐 게 솔직히 속상해요. 왜요? 왜요? 내복이 좋은데. 그 옷이 참 좋았어요. 쫄쫄이요? 예. 입어요. 아이고, 다 입어요. 아니, 나 봉태규 씨 지금부터 입고 시작. 아, 그래도 그래도 돼, 뭐. 지금부터. 어떤 영화인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광식이 동생, 광태. 광식이하고 광태라는 두 형제가 나오는데요. 네. 판이하게 달라요. 형은 한 여자를 7년 동안 짝사랑하는 네. 사람이고 제가 맡은 광태는 광태는 1년 동안 열 여자를 만나는 이야, 이야 재밌겠다. 일단 그 광식이 동생 광태 거기서 그 본 말이죠. 노래가 뭐 있던데 광식이 동생 광태 예. 예. 광식이 동생 광태 광식이 동생 광태 오래오래 오 네. 그렇게 해도 누가 안 도와줘요. 본인이 마무리를 줘야 돼. 도와줘. 우리 저 광식 동생 광태. 예. 오래오래오. 끝났으니까 우리 달랄라 뭐 웬만해 도 자, 아니 저기 춤까지 춤까지.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왜 본인 노래 시키는데 이렇게 긴장을 해요? 저는 이렇게 저는 아니 본인 노래인데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메이크업이 안 되면 노래가 안 돼요. 아니, 자, 메이크업 두껍게 했네. 드라큐 봤어. 달랄라 쪽 봤어. 자, 달랄라. 노래는 안 하세요. 디빈도 나. 디빈도 하잖아. 어림 뚫어. 감탄했어. 자, 저는 자, 시. 감독님 카메라를 좀 밑에서 후터 이렇게 하게. 뮤직비디오처럼. 자, 예. 다시. Deep in the night.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랄라. 달랄라. 우리 저 또 뭐 달랄라에서 또 김성수 씨도 가서 또 노래 한 거 한번. 김성수 씨. 게스트가 오셨으니까. 김성수 씨.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두 분 계십니다. 노래 시키면 부담스러워하시는 가수 두 분이 박명수 씨와 김성수 씨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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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무 좋아 저기 가는 아가씨. 아 근데 그게 뭔 노래예요?
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 웃긴 게 있나 보다. 일단 죄송합니다. 우리 봉태규 씨가 지금 너무 웃으시다가 사실 그럴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살아가는구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느끼시고 그 사랑을 밖에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게 저희 연예인의 끝이에요. 연예인의 막장. 여기서 간둠이 연예인을 못해. 그 얘기 하지 마. 우리 과시동생 광태 봉태규 씨가 함께하는 오늘 무한도전 저희 무한도전 시즌 2 무리한 도전. 오늘의 도전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도전 과제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잘한다. 무한 도전! 도전! 맞춰주셔야죠. 갑자기 이렇게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카메라가 안 비치는 그 부분에 이 중심이 있어요. 그럼요. 다리는 항상 오각형이죠. 네. 무한 도전! 오각형이야 오각형. 예,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중요해. 안 보이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아, 이런 걸 가르치고 알아. 배운다는 게 좀 좋죠. 자, 무한 도전! 무리한 도전! 그 세 번째 도전! 40m 떨어진 작은 오두막에 불이 붙었다. 소방차가 호스 하나로 불을 끄는 동안 무한 도전 팀은 양동이 다섯 개로 우승을 시도한다. 불조심 강제의 날 특제. 과연 도전에 성공할 것인가? 자, 여러분 기초 체력 훈련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그 저희가 표를 가지고 기초 체력 훈련 여러분들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점 뭐 바로 급격한 체력 저하.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의 문제점 급박한 상황에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큰 문제라는 얘기죠. 봉태규 씨 네. 왜요? 재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또 봉태규 씨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설마 표처럼 정말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되고 특히 또 급박한 상황에 또 서로 그렇게 본인만 생각하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직접 잠시 오면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프로가 끝날 때쯤은 본인도 그렇게 될 수도 있대요. 네. 근데 아홉 분이잖아요. 네. 한 명은? 한 분은 어쩔 수 없이 혼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야, 이 중에서 또 떨어지네. 오늘 또 이 중에서도 외로움과의 어떤 그 또 사투를 벌일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훈련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전 박명수가 혼자 된다에 모자 하나 걸겠어. 모자 받고 목장가 숙여둬. 세게 나오는데. 좋아요. 한 명 남은 건 좋은데 네. 그래도 이 시대 최고 MC입니다. 유재석 씨가 네. 한 명의 자리에서 네. 낙오된 사람들 자기가 타버해줘 자기가 할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 좀 저한테 좀 설명 어떤 얘기예요? 편집되는 거예요. 목장갑 두 개. 편집된다. 분명히 편집된다. 이부터 커플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에 맞춰서 돌다가 네. 저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커플이 되고 싶은 분과 안아주시면 됩니다. 이분은 제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와 정말입니다. 춤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작. 두 분의 마음 잘 알아. 아, 좋아해요. 알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그분은 이 시대 최고의 곤충입니다. 방송 나오고 이게 메뚜기인지 방아깨비인지를 잘 모르겠어. 저희가 여기 곤충 패밀리가 세 분이 계신데. 그렇죠. 다시 밀가오리가 잘한다. 밀가오리가 잘한다. 시골에서 그런 거 안 했던 거야. 밀가오리가 잘하는 것은 누나 농부가 씨를 뿌려 흙으로 덮은 뒤 발로 밟아 발로 밟아 손뼉 찔고 사방 둘러 먹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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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야 뭐야 왜 울어 야 왜 울어
빵명사한테 버림받. 자 여러분 지금 순간적으로 커플이 몇 번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어. 네. 자 아직 커플이 터지게요. 우리가 개인기 없어서 우리가 저희가 잠깐만 어쩔 수 없이 박명수 씨는 혼자 날 버려서 그래 챙겨줄라 그래. 아, 사실 그 커플이 됐지만 1대1 대결입니다. 아, 2인 1조로 부랴 소리가 나면은 입에 그 물을 머금고 매트에서 세 바퀴 앞구르기를 하고 산소통을 메고 저 림보를 통과한 후에 평균대를 넘고 그다음에 줄넘기를 하면서 입 속에 있는 물로만 저 밖에 있는 촛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체력 훈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야! 자 그렇죠 그렇죠 물을 많이 불했는데 의심했어 시작 안 했는데 말씀을 시작. 자, 세 바퀴를 세 바퀴 넘어 모습 좀 보십시오. 자, 세 바퀴를 세 바퀴 넘어 모습 좀 보십시오. 저 절경 좀 보십시오, 저 절경. 자, 이은서 씨, 저 절경 좀 보십시오. 절경. 자, 이은서 씨, 저 절경 좀 보십시오. 자, 김동수 씨, 물이 다 튀어나오십시오. 자, 공기통 왼쪽. 자. 너무 무거워. 공기통이 너무 무거워. 자, 마스크도 쓰셔야죠, 마스크. 자, 림보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림보를. 아, 림보 못 갑니다. 림보 못 갑니다. 자 뒤에 무거운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예. 아... 자 이윤석 씨, 김종 씨. 근데 무엇보다 좀. 아니 앞에서 저렇게 세게 해버리면. 자 이게 답답합니다. 저희가 뭐라 아직도 이윤석 씨. 이윤석 씨. 아니 뭐지? 참 정말. 아 이거 참 미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구조하러 와야 된다. 림보. 아니 림보를 아직도 못 넣고 있어요. 아, 아니 림보가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림보? 아니 림보가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림보? 정말. 가 그냥 가. 그냥 가세요. 그냥 가. 정말 이윤석 씨는 어떻게 보면 저희 무한도전의 보물입니다, 보물. 정말 이윤석 씨는 어떻게 보면 저희 무한도전의 보물입니다, 보물. 그럼요. 홍태규 씨, 지금 좀 깜짝깜짝 놀라시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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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봐. 그리고. 산소통 안 넣으면 안 되나요? 야, 정말 답답합니다. 산소통 빼고 가! 아, 김성규 씨는 그게 없나요? 그래도 못 가려고 했어. 목에 산소 마스크를 안 해가지고. 우리 좀 주위를 돌아보고 생각을 안 했어. 그만! 우리 조현우 씨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야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예. 반장으로서 한번 뭔가 제대로 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준비하시고. 불이야! 좋아. 역시 영화로 발전하니. 전원이 누가 남자가 마음을. 야이. 한 손으로 메고 한 손으로. 아니 지금 딱히 재밌는 부분이 안 나고 있어요, 반장님한테. 저것도 왜 저렇게 나가요? 그렇지. 누가 또 저렇게 나가요? 긴 사람들은 저기 굉장히 힘들어요. 공기통이 무겁기 때문에. 웃음 포인트에서 물이 다 나와.
물 다시 먹어. 물 다시 먹어 빨리. 물 다시 먹어 물. 아 그리고 웃음을 못 참으세요. 호흡을 해야지 호흡을. 왜 기다려 빨리 가. 빨리 가. 공기통을 안아요. 공기통을 안아. 바로 지금 그걸 이용해서. 바로 그걸 이용해서 스피드를 이용해서. 자, 둘, 셋, 달려. 고개 걸려. 오늘 파이팅. 달려. 고개 걸려. 오늘 파이팅. 현재선 아웃. 네, 탈락입니다. 탈락.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로. 박명수. 자, 이제 박명수 혼자서. 혼자서. 혼자 단독 카트 웃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1등이네. 자, 우리 박명수. 자, 우리 또 조혜련 씨가 또 찍어주죠. 또 혼자 갑니다. 안 찍어요. 자, 조혜련 씨 또 가게. 자, 준비되셨죠, 자, 박명수 씨? 우리 기대합니다. 박명수 요즘 최고거든요, 웃음 포인트. 자, 뿌리야! 아, 여기서. 여기서 약간 귀여워. 아, 이럴 때 약간 흘려주는 스테이스는? 물을 옆으로 흘려주는 스테이스. 두 번째 포인트. 아, 옆으로 돌기. 세 번째 포인트. 아, 자, 맨 뒤에 침 흘려주고. 아니, 무슨 자체 시트콤을 찍으세요. 저 자, 자, 이게 좀 혼자 한다는 게 고통스럽죠. 옆에 경쟁자가 없는다는 게 자기 자신의 싸움 아닙니까? 본인과의 싸움입니다. 그럼요. 그렇지 않는 림보. 아 그리고 지금 옆에 두고 화낼 사람도 없고 림보. 아 그리고 지금 옆에 두고 화낼 사람도 없고 화 한번 내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서. 박명수 씨. 너무 낮아. 자, 일단 저희들은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혜련 씨. 자, 저희들의 기초 체력 훈련. 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일단 저희들이 예. 체력 급격하게 그 떨어지는 저희들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죠. 자, 오늘도 또 변함없이 그 음악이까지군요. 빠바바밤, 빠밤, 빠밤. 명수는 오늘도 훈련을. 침 흘려, 침 흘려. 오늘도 훈련을 하지만 그 누구도 네. 명수에게 박수를 네. 쳐주지 않는다. 네. 바닥난 기초 체력 초코파이로 보강한다. 민첩성 훈련.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생존 본능의 현장. 와열된 경쟁을 거치고 나면 이제 불끈이 도전만 남는다.